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름다운 수채화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화도 화가와 함께하는 강샘 아뜰리에 회원들인데요. 10여 년 동안 함께 우정을 키워가며 아름다운 동행을 그려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함이 가득한 한 화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원주 드로잉 강샘 아뜰리에 회원들이 있는 화실인데요. 이곳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술학원, 화실 이런 데 들어오면 이곳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온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업 중이신 건가요? 아, 네네. 평상시에 이제 수업 오시는 날이 따로 있긴 한데 네. 오늘은 이제 친목 도모 겸 또 전시가 또 있어서 네. 맨날 그림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은 좀 딴 데로 또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 오늘 좀 뜨개질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스케치도 하고 이제 그러려고. 다 같이 어쨌든 뜻이 맞으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지금은 취미로 오고 계시지만 원래는 어렸을 때 어쩌면 미대를 꿈꿨을 수도 있어요. 미대를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꿈을 실현하느라고 이렇게 취미로 네. 해서 나중에는 작가까지. 처음엔 강하덕 작가가 문화생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작은 규모였지만 이제는 회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동호회처럼 운영 중이죠. 저희 화실에 드디어 MZ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야, 막내분이 오셨네요. 네, 네. 막내가 왔는데 문제는 너무 실력에 출중한 재능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 선배님들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들어왔지만 실력이 남다르다는 막내 회원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여기 동호회 MZ세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일단은 너무 궁금한 게 언니 아들이 잘해주시나요? 왜 눈치 보는 것 같으시죠? 막내로 이렇게 활동하시면 좋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네, 언니들이 다 잘해주시고 네. 앞에서 이끌어주시니까 저는 그림만 그리고 네. 또 제록만 부리면 됩니다. 아니, 사실 이제 여기 모임에 함께 하시면서 정기 전시회를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보이는 게 처음 있으신 일이시잖아요. 좀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그리셨어요? 그릴 때는 그냥 잘 그려야 되겠다 생각 없이 그렸는데 이 전시에 제 그림이 걸리고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 다수의 분들이 이 그림을 봐준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이요? 그러면은 아직은 제가 이 작품을 보기 전이지만은 우리 MZ세대의 첫 작품은 어떤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앵무새, 숲속에 있는 앵무새를 그렸고요. 네. 그 뭐지? 그 숲속에서 되게 화려하게 튀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돋보이고 싶다 이런 느낌에서 앵무새를 그렸습니다. 야, 공작새도 있지 않아요? 그러게 되게 화려한 공작새! 저 덩치도 크고! 예술의 세계는 심오한 법이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매번 작품을 출품을 하실 때마다 선정하는 전시 작품의 기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전시를 목표로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선택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몇 년 동안은 꽃을 위주로 했었어요. 코스모스하고 또 장미도 하고. 그런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해골을. 아, 이거는 이제 인물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인물의 기초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의 골격 해골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 강쌤의 또 지도 하에 먼저 해골 연습을 해라 네. 해서 강하덕 화가의 배움을 통해 작가가 되어가는 회원들 그만큼 돈독함이 남다르죠. 야, 회장님 일단은 회원분들께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시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저도 같이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아, 저희 네. 원주 드로잉 분위기는요. 네. 일단은 들어오시면 자유. 그리고 넘치는 자기의 개성. 네. 숨겨져 있던 끼를 네. 아니면 재주를 아니면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매년 두어 차례 전시회가 진행되는데요. 벌써 여섯 번째 강세 아뜰리에 정기 회원전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연습한 만큼 기대감도 컸는데요.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하면서 수상하거나 의미 있는 작품들을 공식적인 자리에 걸 수 있는 기회로 학성 갤러리에서 열렸던 정기회원전. 회원들에게 더욱 뜻깊은 전시회라고 볼 수 있죠. 회원분들과 함께 저도 그림을 감상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작품 요거 제출하신 거예요? 네, 이거랑 또 요 옆에 네. 있는 거 두 개 제출했어요. 네. 근데 사실 작품을 고르실 때 어떤 거를 제출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의 선정 기준은 좀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그 따뜻하고 네. 일단 밝고 이런 거를 이런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색감을 좋아하고 네,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회원들 각각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들로 전시회가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회원들 중 백영성 회원은 그림을 그린 지 10년째인 기념으로 첫 번째 개인전도 따로 열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작품이 정말 많은데 우선은 선생님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걸려있는 이 작품이 가장 사이즈도 크고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선생님의 대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요. 예. 작년에 이제 평창에 놀러 갔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주위에 뭐 그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돌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표현해봤어요. 근데 아까 입구에서 보니까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신 예, 것들도 예, 있고 있어요. 하시던데 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엄청 걱정하고 했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다 좋다니까 너무 좋죠. 완전히. 강하덕 작가의 지도하에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작업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일상 속 주제로 각자의 개성을 따뜻하게 그려냈죠. 아니 여기 지금 회원분들이 다 같이 네.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어떠세요? 제가 보기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능도 있으시고 처음부터 너무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또 작가를 꿈꾼다잖아. 그러니 네. 작가인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아, 저 사람이 먼 훗날 나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일단 서로서로 도와도 주시고 서로에게 자극도 주시면서 그렇죠, 실력도 그렇죠. 같이 올라가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친구 같은 분들이죠. 그림으로 하나 되어 친구처럼 다양한 취미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강쌤 아뜰리에 회원들. 인생을 함께 그려가는 셈입니다. 나에게 그림이란 힐링이다. 나에게 그림이란 소소한 행복이다. 나에게 그림이란 또 다른 나다. 나에게 그림이란 이루고 싶었던 꿈의 실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림이란 동행입니다. 그림을 통해 함께 사랑과 삶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행복한 동행. 화폭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각자의 꿈을 간직한 이들의 동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지런해지려고 새해에는 멀쩡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시시각각 문채영입니다. 빌리빌리 문글리입니다. 해피뉴이어! 네,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바로 2024년 갑진년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는 뒤에 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띠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새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용은 우리 12지신 중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섯 가지 동물들의 장점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진 이 동물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갑진년이니까 청룡의 해입니다. 이 창조와 생명, 뭐 신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성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성성장구하시고 또 용은 또 결실을 의미합니다. 좋은 결실을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청룡이고 그래서 색깔도 시원하고 꼬리도 시원하게 뻗어 있어서 올 한 해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용 그림을 보면서 기운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올해는 뭔가 일이 용처럼 승천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알록달록. 야, 정말 넓고 깨끗하죠? 이곳이 바로 지난달에 개소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팀장님 찾아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다. 아, 정말 블링블링하고 멋진 공간에 제가 왔는데요. 정말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시민들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장비도 빌려드리고 시설도 대관해드리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녹음실, 편집실, 1인 미디어 제작실,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오시면 될 거예요. 아니, 1인 미디어실까지 있다 보니까 네. 뭔가 저처럼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와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물론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안 오면 손해잖아요. 네. 저도 오늘 지금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그럼 저 저거부터 할래요. 네, 따라오세요. 저거로 가요. 가시겠습니다. 대구 MBC 시시각각 문채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약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K-패스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7월부터 월 20일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교통비의 2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지하철과 버스가 포함되며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10%를 더한 총 30%를 할인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라디오 오늘 1일 DJ입니다. 빌리빌리 문글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시시각각 라디오에 첫 손님이 오셨어요.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분이시죠. 강수영 변호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C 여론 현장 월요일 아침마다 강수영의 로키구로 찾아뵙는 강수영 변호사. 잠깐 네. 외도 나왔습니다. 아하, 역시 아침에 만나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저희 시시각각에 찾아오셨어요. 네네.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혹시 몇 가지 좀 소개 가능할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건 도로교통법 개정인데 네. 음주운전 피해 작년에 심각했잖아요. 심각합니다. 획기적인 제도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주운전을요.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한 경력자 중에 면허가 취소돼가지고 운전 못 하시는 분이 다시 면허를 획득하려면 예전에는 시험 쳐서 그냥 면허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잠시만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요? 이거 네. 어떤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 검사, 알코올 검사를 통과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괜찮네요. 동물보호법이요.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른바 맹견 사육 허가제입니다. 네, 맹견을 사육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마치 운전면허처럼 허가를 받아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네. 동물을 등록을 하고 네. 책임보험도 가입해서 손해배상도 잘 되게 하고 네. 중성화 수술을 해서 공격성도 낮추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 개를 심사를 합니다. 기질 평가를 해서 뭐 사람을 길러도 괜찮겠다. 여기까지 통과되면 이제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또 저희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스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자메시지 URL 눌렀다가 금융사고 당하고 돈도 막 뺏기고 맞아요. 이런 사고 너무 많은데 은행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비대면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은행에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이 일정한 배상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다가 배상 신청하시게 되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제도는 꼭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그래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 그럼요. 조심이 우선이죠. 맞아요. 맞아요. 아, 오늘 아주 ESG 말씀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 오늘 문자 쫙 왔어요. 문자 엄청 많이 왔어요. 별쌤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지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전에 여론 현장에도 좀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법도 우선이지만은 우리가 또 각자가 조심하는 행동을 또 조심하는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은 법 없이도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강 변호사님 보내드리면서 음악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머니머니 돈 많이 버시라고 음악 준비했어요. 리사의 머니. 머니.문창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려면 이곳이 빠지면 섭섭하죠.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 오늘 이제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요즘 이제 마음 공부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마음 공부. 네. 그럼 이제 새해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새해는 나는 이런 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을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도 조금 바꿔보고 싶고 지금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멀쩡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사랑이 좀 충만하게 있는 삶이 참 풍요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과연 사랑을 채운다면 어떻게 해서 채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충만히 채우고 또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노력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새해를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갑진의 화이팅! 정초부터 짐까지 싸들고 나온 말쑥씨.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디 가요? 아니 애들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진짜 열받아서 못 참겠어가지고. 선물. 여행자금? 매운맛 시식권이요? 이걸로? 스트레스? 그래!
뜨거운 무장봉 파이어!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매콤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도전할 음식은 바로 냉면. 한겨울에 냉면이라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아, 제가 사실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 먹기도 하고. 고추 주세요를 먼저 외치는 사람입니다. 고추 주세요. 진. 고추 주세요. 아, 진짜 고추를. 뭐야. 시식에 앞서 매운맛에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 들어갑니다. 잘못 싼 거 아니에요? 안 매운데? 이거 그냥 풋고추 같은데? 매운데? 풋고추야! 아, 잠깐만. 이거 내 스타일입니다. 매운데요? 네. 아니, 매운 정도가 딱 내 스타일이에요. 왜? 표정이 갑자기 왜 그래? 자, 그러면 여기가 또 우리 매운 냉면 맛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매운지 다 오늘 치고 빠지는 거야. 들어와 빨리 매운맛. 자, 그럼 첫 번째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계절을 잊은 채 불타는 양념장, 푸짐하게 얹은 고명. 바깥 날씨가 북극이라면 입안에선 불타는 화염을 맛보여주겠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전수받아 만드는 매운 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친구야. 아, 진짜 개운한 것 같아. 시원한 거 있잖아. 아, 요 정도 더 투척을. 안 맵다니까. 이만큼만 먹어봐요. 안 맵죠? 맛있죠? 어, 굉장히 매콤하고 맛있고. 말이 뭐냐? 맵지만 자꾸 당기는 감칠맛. 와. 어이, 너무 맛있는데요? 캡사이신이 들어간 그 화학적인 맛을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즐거움을 주는 매운맛이야. 아, 나 여기 자주 올 것 같은데. 매운맛 평가를 하자면 고춧가루를 좀 추가했잖아요. 진짜 매운맛 고수들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빼고 네 개 정도. 맵부신 넘치는 고수도 매운맛에 약한 순둥이도 얼마든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냉면. 올 겨울 화끈하게 도전해보세요. 이어지는 다음 도전 메뉴는 다름 아닌 김밥.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여기 정말 매운 김밥이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김밥이 뭐 밥에 싸져 있는데 매워봤자 뭐 얼마나 맵다고, 뭐 맵다고 난리예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요? 네. 아직 먹어보진 않았죠. 울고 가신 분들만. 울고 가신 분들만 되고요? 네.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진미채 김밥. 사장님만의 특제 양념으로 버무린 진미채를 한가득 넣고 굴리는데, 와, 속재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밥 두께가 라지 사이즈입니다.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는 매콤한 멸치김밥도 주력 상품. 맵단 맵단 균형 잡힌 어른의 김밥 먹어볼까요? 멸치가 그러면? 가장 매운 저희 시그니처 진미하고 멸치. 아, 진짜요? 네. 진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네. 아, 진미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이거 봐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중요한 건 한 입에 다 드셔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아, 김밥을 한 입에 먹죠. 사장님 누가 그걸 끊어 먹어요. 사장님 소주 한 잔에 원샷해요? 아니면 끊어 마셔요? 저는 밑잔을 좀 남기는 편. 야, 안 되겠네. 아주 약간 찌꺼분 하시네요. 한 입에 들어가야지. 입 크게 벌리고 진미채 김밥 투입. 진미가 조리가 잘못되면 네. 겉도는 맛이 나는데 네. 씹으면 씹을수록 그 진미 안에 매운맛이 계속 나오네요. 네. 특제 양념을 제가 만들어서 숙성을 또 시키거든요. 아~ 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미치질 못해요. 아, 마지막 멸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멸치요? 네. 멸치가 맵다는 거는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야, 이거 되게 재밌네, 이 맛. 중간중간에 약간 바삭, 재밌는 그 식감이 있어요. 날콩가는 걸 넣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고소한 맛도 더. 네. 아, 그리고 매운맛이 먹물이 가득 있는 데서 흡착했다 나도 그 먹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네. 매운맛만 여기에 싹 혀바닥으로 여기만 싹 엄청 내가 빨아들이는 거 같아요. 혹시 우리 사장님도
사모님의 스트레스와 가득 찬 화로 혹시 이 메뉴를 개발하신 건 아닌 건지. 거의 비슷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자, 그럼 두 분 다. 죄송합니다. 다 편하세요? 조금,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삶이. 아. 자, 제가 점수 내린 4개 정도는 자, 이렇게 3개입니다. 네, 열심히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바짝 잡겠습니다. 바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조만간 맛있게 매운 또 하나의 김밥을 탄생할 것 같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아, 좀 매운 거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긴 풀렸는데 아직은 미흡해. 어디 한 군데 더 가야지. 이제 어디 가요, 감독님? 이거는 매운 피자요. 매운 피자? 모짜렐라 이불 밑에 숨어있는 상상 이상의 매운맛. 청양고추와 칠리페퍼가 끊임없이 씹히는 불맛의 환장 콜라보. 말해 뭐해. 일단 집어넣습니다. 정말 처음 맛보는 피자예요. 이거 입가가 얼얼해지기 시작하는데. 도 위에 까른 소스가 굉장히 맵고 이거 슬라이스 된 청양고추를 한 번씩 씹을 때마다 야 이거 확 옵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페퍼민트. 페퍼민트? 뭐야? 이게 매우니까 정신이 없면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따라해보세요. 페퍼로니. 페퍼로니. 아 진짜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와 한 번 더 먹으면 확 올 것 같은데요? 입술이 약간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이게 붓는 거 알지, 입술이? 약간 안젤리나 졸리 언니 입술처럼 될 것 같은데는? 아무튼 오늘 먹은 것 중에는 저 스트레스 확 날려주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행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떻게 단맛만 있겠어요. 때론 눈물도 나고 분노도 치솟는 세상살이. 그럴 땐 매콤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스트레스 팡팡 날려버리자고요. 시간도 쉬어간다고 하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공동체 정원을 구성하고 아기자기 다양한 체험과 함께 휴게시설이 마련된 곳.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힐링 탐방이 가능한 그곳으로 겨울여행 떠나보실까요? 삼척시 미로면 어느새 차가운 겨울 풍경이 물씬하지만 이곳엔 여전히 정겨움과 훈훈함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응원 대표 김태건입니다. 2017년 체험과 휴게실 그리고 숙박시설을 갖추고 마을 공동체인 두타산 명문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9월 1일자로 폐교된 구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과 휴게시설을 설치해 지난 2017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놀러올 주인공은 똘망똘망 귀여운 눈망울의 유치원 친구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겨운 농촌의 풋풋한 정서를 담아갈 수 있는 힐링 탐방. 우리 친구들 오늘 뭘 하면서 놀지 따라가 볼까요? 여긴 뭐라는 곳일까요? 무엇을 하려나 봤더니 이거 설마 제가 생각한 그거 맞나요? 와 신기하다. 우리 아이들 제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도구 체험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에서 이제 농사 지은 콩으로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지은 콩으로 그걸 도구 만들기 하고 있어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맷돌을 돌리는데요. 마을에서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 참입니다. 처음 해보는 맷돌 돌리기. 야무지게 잘도 해냈는데요. 뽀얗고 고소한 콩물이 줄줄.
아이고 직접 가봐보고 하니까 재밌어요. 두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 두부 싫어하는 아이들도 직접 만든 두부니까 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콩이나 두부라면 절레절레하던 아이들도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만들다 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두부에 대한 편견도 사라진다네요. 순서 기다려 십시일반 뚝딱 콩물을 만들어낸 아이들. 신이 났네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 지금부터가 진짜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거를 끓여요. 가마솥에 끓여서 이제 비지하고 두유하고 분리할 거예요. 큼지막한 가마솥을 가득 채운 콩물을 뭉글하니 끓여주는데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두부 만들기 체험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동네가 콩 주산지예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 콩으로 해서 옛날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알리고 우리가 콩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알리고 그런 거 위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재래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조금 힘들어도 그거를 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몽글몽글 구름처럼 피어난 이게 바로 순두부랍니다. 이제 순두부를 틀 위에 부어주는데요. 와,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콩물은 밑으로 가라앉죠. 여기서 빠져선 안 될 포인트. 네, 이제 물로 두부를 만들 거예요. 간수라는 게 소금물 같은 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진지한 거 아니니? 오늘 두부 박사님 여럿 나오겠는데요. 누름판 위에 배보자기를 깔고 순두부를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누름판으로 꾹 눌러줄 텐데요. 물기가 아래로 다 쏙 빠지고 나면 우리가 늘 봐왔던 두부가 완성되죠. 꼬마 요리사들 젖 먹던 힘까지 다해 푹!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리 보자.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되네. 이도 먹어볼 테야. 물어 구워봐. 갓 만들어낸 두부. 그 맛은 어떨까요? 아기 새처럼 잘 받아 먹는 아이들. 집에 부른대. 맛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볼 때 그럴 때 아 이런 걸 해서 좀 흐뭇한 그것도 있어요. 얘들아, 앞으로는 집에서도 두부 잘 먹어야 돼. 아니, 그런데 여기선 또 뭘 하는 걸까요? 멋진 조경 아래 꼬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요렇게? 투명 카누 타고 있어요, 지금. 카누요? 여기서요? 그러고 보니 카누를 타기 위한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야, 우리 꼬마 친구들이 놀기에 충분한데요. 여름에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다 함께 신나게 즐기는 카누 타기 체험. 하루에 한 50명? 한 50명 정도는 계속 와요. 여기는 그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고 물은 지하수를 뽑아올려가지고 물을 채우고. 그래,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싹 하고. 이쪽으로 고반대. 이쪽으로. 뒤로 돌아. 물 위에 동동 뜬 자신이 그저 신기한 듯하고 물이 그리 깊지 않아서 아이들이 즐기기 안성맞춤. 이렇게? 여기선 요렇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가르쳐주시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 2년 됐어요. 저는 퇴직하고 여기가 내 고향이라 그래서 마을분이신가요? 예, 이 마을분. 거의 다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렇죠. 뿌듯하죠. 이곳을 가꾸고 일하는 모두가 마을 주민들. 폐교가 된 뒤 아이들이 떠나고 휑해진 학교를 두 팔 걷어붙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행복한 공간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추위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노는 아이들.
아이들이 처음에 카누 타는 것도 평소에는 많이 못 탔던 거라서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두부 만들기도 평소에는 콩이 두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던 터라 지금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바깥 활동도 해야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기 미로라는 곳이 안일미 늙을로래 갖고 어른들대로 어른들이 되게 많으셔 갖고 이제 고령화 노인화로 되면서 동네 애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컸듯이 애들이 여기 와서 뛰어놀 수 있게 그런 공원이라든가 놀이 시설을 좀 갖추어 갖고 좀 애들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요리사도 되고 신나는 카누 체험도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된 것 같네요. 이런 경험은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 행복한 추억이 될 테죠. 시간은 멈춰있지만 행복은 더욱 커지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찬 겨울날 연극 홍보를 위해서 기류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이자 연출가인 임우현 씨. 그는 연극의 불모지와도 같은 여수에 연극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연극은 그냥 절대 놓칠 수 없는 업이다, 업. 네, 업 같은 존재입니다. 연극과 함께한 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성취와 기쁨을 누리는 연극인 임우현 씨의 지극한 연극 사랑을 조명해 봅니다. 여수 웅천동에 자리 잡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버프리 아트 플랫폼 단원들의 보금자리입니다. 6명의 단원들은 무대 준비에서 공연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해내는 열정의 아이콘들인데요. 단원들을 아우르고 독려하는 이가 바로 임우현 대표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여순광 동북권 최초로 1년 내내 상설 공연, 연극, 뮤지컬, 그리고 어린이 뭐 동요 뮤지컬이라든지 어린이 공연, 그리고 또 퍼포먼스, 넘버볼 공연 등 다양하게 다양한 공연을 1년 내내 상설로 하는 공연장이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예술가분들, 뮤지션이든 다양하게 활동하는 분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약간 복합문화공간? 네,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철이 들고 난 후부터 임우현 씨의 인생엔 언제나 연극이 함께였습니다. 27살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그는 수많은 연극에 참여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마냥 행복했지만 무리한 공연 스케줄에 몸은 지쳐갔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 여수에 내려왔지만 배우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지역 연극계 현실이 안타까웠던 우현 씨. 그는 직접 극단을 만들었고 후배들과 함께 꿈을 키워왔습니다. 경험이 없는, 스펙이 없는 사람을 무대에 세워주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스펙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회당 출연료 10,000원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한 달 동안 30회를 공연을 해도 300,000원이면 방세도 못 내는 상황인 거죠. 이제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들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역에서 활동한 예술인들이 이런 걸 똑같이 겪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연극인들은 관객과 함께할 때 힘이 나는 법이죠. 오늘은 매주 주말마다 무대에 올리는 어린이 연극 욕심쟁이 용왕님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나는 토끼를 찾으러 온 거북이야. 우리 친구들 혹시 토끼 봤어? 네. 혹시 토끼를 아시나요? 아, 잘 된다 토끼를 찾았네. 우리가 서른도 없이. 욕심쟁이 용왕님은 그 전래동화 수군가를 베이스로 한 작품이고요. 어떤 뭐 원래 가지고 있던 권선징악적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걸 친구들한테 접근할 때는 아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우리나라에 있다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탄탄한 스토리에 노래와 율동이 더해지면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발휘되는데요. 연출을 맡은 이무현 대표는 욕심으로 똘똘 뭉친 용왕 캐릭터를 통해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답니다. 음악 들으면서 아이들이 막 춤도 추면서 악도 환호도 지르면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참여하는 그 공연이. 아,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저도 오랜만에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어요. 다시 아기가 된 것 같은. 본가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수에서는 이런 공연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런 공연을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또 하나의 공연은 마술쇼입니다. 마술과 풍선이 결합된 신기한 공연이어서 어린이 관람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마술 공연의 주인공인 안상욱 씨는 이무현 대표를 만나면서 연극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마술 공연을 제가 한 10년 넘게 하다가 여긴 연극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마술이랑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표정까지도 다 너무 다르니까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연이 끝나기 무섭게 배우들은 연극 연습에 몰두합니다. 음료나 주류는 저쪽 뒤쪽 냉장고 옆에 있고요. 아이스크림은 옆쪽 냉동고에 있고요. 건천지 같은 샘플 보면 여기 매대 하단. 그리고 이렇게 짠. 이쁜 건 바로 앞이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버프리 아트 플랫폼의 야심작 로맨스는 원 플러스 원. 겨울 시즌을 겨냥해 선보이는 섬세하고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작품입니다. 내가 지금 마임으로라도 매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빠지는 거를 매대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땡땡하고 당황스러운 걸 표현하기는 차라리 뭔가 정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품의 각색과 연출을 맡고 있는 이무현 대표. 그는 배우들의 연기를 매 눈으로 살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서울에서 연출가분들은 연출님들이랑 작업을 할 때는 배우 출신이 아닌 연출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들한테 디렉팅을 했을 경우에 좀 배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어렵게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무래도 배우 출신 연출가다 보니까 연기를 직접 보여주구나 하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렉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기적인 것도 그 분명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저의 연기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뭔가 연기를 하다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물론 연습을 하면서 연기적인 조언도 많이 얻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후배들을 성장시키는 연출가의 소임을 다하면서 배우의 역할까지 하는 이무현 대표. 자그마치 9개의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웬만한 열정이 아니고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무대가 좋고 연극이 마냥 좋기에 그는 이 어려운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저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그리고 다양한 저희 관련된 예술인들이 꾸준히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유지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공연을 꾸준히 볼 수 있는 관객이 유지가 되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우리 여수라는 지역에서 충분히 배우라는 꿈을 이룰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그 꿈을 같이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무대 위에 희열이 좋아서 배우가 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을 위해 극단을 꾸렸습니다.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는 일이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설렘이 계속되는 날까지 무대를 지키고 싶은 천생 연극인
이무현 대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